네, 마스크를 쓰니까 불편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알바네즈 하면 또 추억에 빠지곤 합니다.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침을 좀 많이 했는데 쓰니까 필터링이 좀 되잖아요. 기침도 없고 기침 좀 덜하고 여기 가리니까 길거리 가면서 많은 냄새가 나잖아요. 네. 그게 좀 덜해져서 불쾌한 게 좀 없어지고. 그렇군요. 또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하면 또 지금 뭐 이렇게 이 사단이 안 났어도 가까이서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도 좀 좋고. 매너, 냄새 차단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있고 이게 코와 입이 좀 쉬엄쉬엄 가니까 잘 들려요. 아, 그렇군요. 케이팝 가사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 귀가 열린다. 네, 귀가 열려요. 아, 입과 아니, 코를 막았더니 귀가 열리더라. 아, 그렇군요. 예. 괜찮네요. 네. 케이팝 가사 들으니까 가사 좋던데요. 아, 그럼요. 열심히 씁니다, 사람들이. 요새 그 마스크를 사는데 대부분 쓰고 다니니까 길거리 행인들의 얼굴과 생김생김과 표정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사람 구경하는 재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지나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얼굴 이런 표정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지금 그냥 마스크만 보이니까 길거리에 사람의 뭐 어떤 생김생김을 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뭔가 약간 아까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하면은 못 알아봐 누구인지 그러면은 이렇게 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장단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확실한 거는 우리가 그 미세먼지 시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유난 떠는 거를 유독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좀 뭔가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때도 뭐 미세먼지고 나발이고 난 안 써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좀 써라 권고를 해도 말을 안 들었는데 이번에 이 사태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마스크 쓰는 버릇 하나는 확실하게 들었다. 전 국민이. 저는 그냥 계속 쓰고 다니려고요. 네, 근데 정말 이번 그것 때문에 어차피 미세먼지도 계속 있고 하니까 그냥 마스크 쓰는 버릇들을 드리는 걸로는 나름대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 보건상 의미가 좀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옛날에 맥주 선전 버드와이저 무슨 맥주 선전을 봤는데 바에 사람들이 딱 있는데 이누야 딱 그러는데 누구지 하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갖고 그게 아이스하키 꼴리들만 오는 바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딱 쓰니까 쓰니까 알아봐. 그렇군요. 나중에는 이제 마스크를 쓴 상태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러네. 벗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쓰니까 알아봐. 아, 너구나. 네, 그렇군요. 네, 다들 어쨌든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 구매도 이게 뭔가 고생 많이 하지 않고 잘 하시고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재 시리즈 같이 저희가 리뷰를 해볼 건데 저희가 얼마 전에 스트레스 버그하다가 아재 얘기를 했잖아요. 갑자기 아재가 튀어나온 게 이게 뭔가 좀 뭔가 우리가 이 그런 게 있지 않나 기운이 있지 않나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은 계속 뭔가 그게 튀어나오는 그런 게 좀 그래서 지금 이 아재가 2019년도에 굉장한 그 가성비로 또 그때 당시에 2017년 18년에 이제 뭐 쉑터가 이제 그 엄청난 퀄리티를 보여줬다면은 아재가 또 그걸 또 이어받아서 한동안 또 보여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아재를 또 구매를 했었고 실제로 지금 다음에 또 쉑터 하겠네. 나왔네. 또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뭐 은총 씨의 뭐 이야기를 또 들어보자면은 스튜디오에서도 또 공연 현장에서도 보이죠. 아재가 보이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뭔가 성능으로 많이 인정받은 기타 아재. 그때 당시 월정원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때 은총 씨와 함께 여러 대를 리뷰를 해봤었는데 그걸 저희가 한번 쭉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복습 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재 뭐 엄청난 점수 받았고 엄청난 뭐 점수를 받았고 종류도 많이 했는데 아재 224F 지금 역시 뭐 224, 226, 242의 의미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도 그 아이바네즈 그 암호해석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밑에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써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맞춰보려고 했는데 2는 싱싱엄이고 24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저희는 안무 해독이 실패했고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24F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인도네시아 구미호, 은총 씨는 인도로 유학 온 일본 우등생, 저는 품질 8할 가격 5할에서 9, 8.5, 9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재 242F, 224와 242의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라이징 선 인도네시아, 은총 씨는 내일은 해가 뜬다. 저는 종류는 많지만 레인지는 좀 좁다. 뭐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 다이나 이제 믹스 10에 대한 네. 이야기였어요. 물론 뭐 당연히 넓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쉑터의 네. 그 셀렉터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상황이라 그 거기 비교해서 그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역시 9.0, 8.5, 9.0. 그다음에 이제 2204로 가면서 메이드 인 재팬으로 넘어가요. 네. 요렇게 선생님이 2204 F에다 주셨던 게 탈 노벨존 원년 이렇게 주셨어요. 네, 탈 노벨존 원년. 여기 이제 하이페리온 전부 다 픽업이 예. 하이페리온 사용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다음 은총 씨는 아재 이이는 사는 굿프렌드. 아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이이는 사 F 굿프렌드. 엄마 진창이네요. 네. 그걸 저걸 판줄평이라고 줬어. 야. 저는 아이바네즈에는 아재가 있다 해서 999 은하철도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아재 2204 요거는 F 말고 그냥 2204. 네. 요거는 선생님이 아이바네즈의 복수. 네. 은총 씨는 타노스와 아이언맨. 그리고 저는 사운드맨이래. 사운드부터 디자인까지 차곡차곡 쌓이는 적금에서 9.5, 10, 9.5. 이게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구나. 2204에서 한번 터졌어요. 그다음에 그다음 또 2204에서 선생님은 2204 중 공사는 마샬의 네 방짜리 캐비넷이다. 네. 이렇게 드렸고요. 은총 씨는 이 가격이면 존슨은 히딱구리하다. 그래서 최초로 히딱구리라는 단어가 나왔던 네. 김은총의 뭐 정말 알 수 없는 언어 세계를 알 수 있었던 네. 저는 2018년에 쉑터가 있었다면 2019년에는 아이바네즈가 있다 해서 역시 9.5, 10.0, 9.5 아이고. 이때는 사실 인도네시아보다 메이드 인 재팬 모델들이 훨씬 더 큰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 다음 2402 모델은 탈 노벨존인 줄 알았더니 노벨존 소리도 납니다. 은총 씨는 요 다이나 믹스 10이었는데 10가지 소리가 너무 잘 담겨있다. 저는 아이바네즈 종합 선물 세트에서 9.5, 9.5, 9.5 이야. 지금 보면은 대충 평균을 내봤을 때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 그때 당시에 9.0 살짝 모자라게 나왔고 한 8.8, 8.9 정도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 메이드 인 재팬 모델들이 9.5 이상 평균 9.5 이상 거의 막 그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아이바네즈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오늘은 인도네시아가 조금 더 그때에 비해서 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네, 인도네시아가 조금 퀄리티가 그냥 딱 쳐봤을 때 점수 뭐 매겨보기 전이지만 네. 약간 업그레이드 듯한 느낌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대가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9.0, 8.5, 9.0 이것도 물론 고득점이지만 이거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을지 그거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시간은 아재 226 요겁니다. 자, 226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네, 밑에다가 아무 해독 해주시면 2는 6 네. 아니죠? 2는 6 아니죠. 네, 226 전혀 알죠, 모르겠어요. 이제 이륙한다 이제 이륙한다 이렇게 그놈의 푸슈군 진짜. 자, 요게 이제 색상이 단일 색상이에요. BKF 블랙 플랫입니다. 블랙 플랫. 요게 블랙. 176만 원에 건속가에 173만 6천 원에 건속가에 할인가가 138만 9천 원으로 진짜 싸요. 이거 그때랑 똑같아요. 2019년도 나왔던 거에서 가격이 안 오른 거죠. 굉장히 훌륭하네요. 훌륭하네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9cm. 오, 예. 네, 무게는 3.02kg. 두께는 43mm. 그리고 12프렛 뒷둘레가 77mm입니다. 그 예전에 아재 뭐 2226이고요. 그때 저희가 있었던 거는 224242였는데 요 226은 이제 숫자상으로는 처음인 거예요. 예. 네. 바디는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그리고 4개 아재 오벌 C쉐입 4개 로스티드 메이플 사용이 되어 좋다.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머신에는 고또 MGT 락킹 머신 헤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좋다. 네,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 너트 42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에 이 인레이가 저겁니다. 야광. 야광 인레이. 여기는 야광이겠죠. 좋아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판공률 반지름이 요게 305mm 반지름인데 이게 이제 RG와 좀 차별화되는 건데 RG는 대부분 원래 400mm 반지름이었다가 그러다가 430mm까지도 갔었단 말이죠. 예. 대충 인치로 치면 15인치에서 17인치 정도 되는 건데 요건 12인치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400이 아니고 지판공률이 약간은 약간 좀 더 스트레스 성향이 예. 있다는 있어요. 점. 예. 스케일은 648mm입니다. 네. 프렛은 22 미디엄 22 프렛이고요. 예. 네. 22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입니다. 이게 네. 싱싱엄인데 여러분들 이거 다이나믹스 9 뭐 이제 말씀 안 드려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게 싱싱엄이 믹스 9이고요. 험험이 믹스 10이에요. 오히려 험험이 톤수가 더 많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시리즈 패럴렐 이런 것까지 이제 적용을 해갖고 좀 많아지고요. 이게 내기
하이페리온 싱글, 미들도 하이페리온 싱글, 그리고 험버커, 하이페리온, 네, 브릿지에 험버커 장착이 되어 있고 전부 다 패시브 알리코 마그넷입니다. 브릿지는 곧도 T1502 트레몰로 브릿지고요. 네. 원볼륨 원톤 5A 다이나믹스 스위칭 시스템.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다다리오 010 게이지의 줄이 팩토리로 끼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다이나믹스 9을 간단하게 또 오랜만에 복습을 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복습하나요? 자, 다이나믹스 9은 이제 1번 쪽으로 해놓으면은 네, 요렇게 다이나믹스를 저렇게 해주면 이제 스탠다드 험버커 모드가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1단이 브릿지고요. 예. 그리고 2단이 브릿지의 안쪽 이너사이드와 미들 요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놓으면은 센터 미들 하나. 네, 그리고 4단을 놓게 되면은 싱글 2개, 그 다음에 4개 놓게 되면은 넥싱글 하나 이렇게 되고요. 차례대로 이렇게 가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해놓으면은 요게 이제 투험 10 모드가 됩니다. 브릿지 쪽으로 놓게 되면 역시 브릿지 하나. 그래서 예. 여기서 톤수가 하나 빠지는 거예요. 겹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옮기면은 이너사이드 하나 싱글 하나, 먹습니다. 요거 하나. 네, 그리고 센터에다 놓으면 투험이 돼요. 투험. 네, 투험. 다, 네. 이게 그 싱글 두 개가 허미, 여기가 여기, 네, 여기, 저기 여기, 시리즈로 딱 연결이 되면서 투험 모드가 됩니다. 거죠, 그다음에 4단을 놓게 되면은 제일 바깥 사이드에 두 개. 험버커의 바깥쪽, 이쪽 바깥쪽. 그리고 안쪽으로 놓게 앞에. 되면은 넥 험이 됩니다. 미들이랑 두 개 합쳐져 갖고 넥 험. 이렇게 해 갖고 되게 특이하게. 그래서 사실은 이 다이나믹스 9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디다 놨을 때 뭐랑 뭐가 먹는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톤. 내가 몇 단에다가 어떻게 해서 놨을 때 1-3은 어떤 톤, 1-4는 2-3은 어떤 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바로 사운드 체크 네. 해 보겠습니다. 앰프에 잘 어울리네요. 김은 총통. 싱글. 아, 역시 좋네요. 이게 지금 130만 원대라는 게 그러니까요. 참 놀라울 그러네요. 두 번째 기문 총톤. 네. 어, 야, 좋다 이거. 베리에이션도 좋고 네. 일단 힘이 있죠 사운드가. 네. 애가 좀 뭐 업그레이드를 하긴 했나 봐요. 해상도는 뭐 이거. 뭔가 톤이 좀 더 되게 든든해진 느낌이 나 안정감이 좀 느껴진다라고 해야 될까? 그 얘가 맞아요. 출범하고 나서 만들어놓고 어느 정도 이제 했지만 또 보완하고 네. 왜냐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저거는 뭐 같은 톤이죠. 네. 아, 네. 네. 하나 빠지는 거죠. 네, 하나 빠져서 믹스 9이 네. 됩니다. 투험이죠 이제. 투험 다 들어옵니다. 제일 뚱뚱한 톤 2-3. 네, 4단 바깥쪽 싱글 둘. 아이고, 아이고 좋다. 쨍쨍하네요 느낌이. 사운드가 뭔가 좀 더 안정감이 생긴 느낌이 들어요. 레인지도 우리가 아까 치고 나서 야 오늘 인도네시아 좋은데 이게 뭐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사운드가 있었네요. 오 맞아 이 느낌이 확실히 진했었죠 원래도. 넥 험버커 느낌 확실히 나네요. 좋네요. 마샬 갈게요. 아, 아재 진짜 들어볼 게 많아. 넉넉하게. 좋습니다. 마샬에도 잘 어울리고. 그니까. 팬더도 잘 어울리고. 이건 뭐 쓸만한. 야들야들하죠. 굉장히 팝적으로도 잘 나오고. 네. 락적으로도 너무 잘 나오고.
와, 알겠습니다. 좋았어. 이제 다 들어온 거죠. 이런 건 재즈 할 때 좋겠죠. 해볼까요? 좀. 네, 톤 좀 깎아가지고 따뜻하게 그렇게 하면 좋네요. 좋네. 네. 공간계 하나도 없이도 이렇게 듣는 재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2-5죠? 2-5. 네, 네. 쌍험. 아니 네컴. 네컴. 네. 네컴. 네. 이게 그 뭐랄까? 그 톤의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 레인지 당연히 넓었습니다만 그 넓은 레인지가 거기서 딱 자기 자리를 딱 잡은 듯한 느낌이 드니까 훨씬 더 뭔가 치는데 되게 야 이거 정말 써먹을 때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리고 이게 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이게 되게 그 예전에 그 80년대 때 나왔던 그 그냥 단색 그 컬러 이런 게 맞아요. 되게 복고적이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기타를 너무 애지중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렇죠. 편안하게 네. 치고 네. 깨지고 이러면 뭐 그 멋이죠. 네. 디자인은 되게 단순한데 톤은 엄청 많이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 순식간에 클린턴 18종을 들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색은 완전히 까만색 단색. 이거 가지고 뭐 좋죠. 훌륭합니다. 네, 톤 메이킹 네. 해볼게요. 네. 아우 공간계만 넣어도 그냥 좋다 이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오, 되게 타일러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리들. 딱 말씀하신 것처럼 미들이 굉장히 진하고 든든하기 때문에 정말 그 타일러 같은 느낌의 고급스러운 네, 레코딩 기타 같은 사운드를 재현을 해내줍니다. 와, 이제 뭐 여러분들 뭐 400만원짜리 안 사셔도 되겠어요? 이거를 138만 9천원에 이런 퀄리티가 나온다면 그냥 정말 솔직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맞아요. 진짜. 그리고 솔직히 뭐 예를 들어서 10개월이 무이자가 할부가 된다거나 카드가 되시거나 뭐 아니면 뭐 최소 단위로 보통 이제 많이 되는 게 무이자가 가능한 6개월도 있고 예. 뭐 12개월 있는데 보통 12개월 가면 3개월인가 뭐 이렇게 자기 부담 있고 뭐 해주잖아요. 뭐 그런 시스템들 있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10개월이 만약에 무이자가 되면 한 달에 한 13만 원 정도 내고
그러니까 그래. 지금 보면은 우리 뭐 헤드러시나 이런 것들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이러면은 한 250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25만 원씩 열심히 20만 원씩 내면 1년 딱 내면 되잖아. 맞아, 맞아. 한 달에 20만 원씩 1년 그러니까. 딱 내면은 그냥 레코딩 셋업 끝이에요. 사실 그래. 요새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처럼 무슨 막 엄청나게 막 보드에다가 막 랙 막 종류별로 막 사고 막 기타 500만 원짜리 사고 옛날에는 녹음 한번 장비 세팅하려면 기본 돈천 생각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250이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최고 뭐, 퀄러티로. 네, 뭐 드라이톤은 어차피 해결하고 사실 공간견도 요즘 이제 시퀀싱에서 워낙에 이제 많아요. 네. 후작업을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후반 작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우, 지금 너무 괜찮습니다 퀄리티. 그럼 제일 비싼 소리 마샬 게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제일 비싼 게인입니다. 이런 게 타일러 같다. 오. 이게 아, 좋다. 예전에 제가 저기 제임스 타일러 스튜디오 엘리트 풀 옵션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 이제 또 지금 친한 형이 쓰고 있는데 그 가격, 그 기타의 지금 가격과 네. 이 기타의 가격이 거의 지금 생각해 보면 한 4배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거의 그 정도. 네, 왜냐하면 맞아요. 지금 신품가로 하면 또 이게 좀 안 맞긴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어쨌든 그게 신품가 거의 600만 원에 육박했으니까. 그렇죠. 4개를 더 사요. 어.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타일러 사서 막 기분 좋아. 네. 기분 좋아서 막 했어. 기분만 좋아 그냥.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면 냉정하게 이 톤 잡아서 스튜디오 녹음을 하든 라이브를 했을 때 과연 누가 기분이 좋은 건가? 그러니까 누가 기분이 좋은 걸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기타가 두 배 비싸다고 두 배 좋은 건 아니다. 우리가 아니, 이게 맨날 하잖아. 맨날 이만큼의 차이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150만 원짜리가 있고 500만 원짜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왔죠. 레코딩을 한다고 했을 때 레코딩 퀄리티의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여기를 넘어가는데 차이가 실제 얼마 안 나더라도 네. 예전 150짜리는 이 레코딩 한계선을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차이가 이 정도 나는데 지금 얘는 뭐냐면 이 레코딩 한계선을 넘어가 있어요. 둘 다. 네. 그러면 여기를 넘어갔을 때 당연히 더 비싼 기타를 사면 더 좋겠지만 이거면 된다라는 그것 자체가 저는 너무 네. 든든한 거라고 네. 생각을 네. 그렇죠. 하거든요. 예전에는 150만 원짜리 가지고 꿈꿀 수 없는 영역을 지금 뭐 쉑터나 아이바네즈나 이런 기타들이 지금 계속해서 영역을 확 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은총 씨가 딱 쳤던 그런 사운드들 있잖아요. 물론 연주를 잘해서 그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근데 그런 사운드 딱 녹음실에서 딱 났다. 그럼 그냥 바로 레코딩 현장 사운드. 예. 절대 흠잡을 수가 없는 사운드예요. 이미 예. 충분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아껴줄 아재 224 아재 226 예. 오늘 저기 은총 씨의 멋진 시연으로 마저 톤 듣고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뿅. 인도네시아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9.5, 8.0, 9.0이 9.0, 8.5, 9.0이 나왔었는데 저는 확신하는데 그거보다 점수 올라갑니다. 올라가겠죠. 예전에는 아까 뭐 인우 형님 말씀하신 거 약간 좀 살을 보태면 엔트리 급과 엔트리 라인이랑 고급 라인이 분명히 구분을 줬고 그러니까 회사 방침이 이제 어떤 모든 회사를 봐도 그보다 절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엔트리급 라인에서도 자기 취향을 고를 수 있고 취향을 고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다 상향평준화가 됐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저는 정말 이거 너무 추천하고 이게 뭐 130만 원이면 맞아요. 저는 그때 우리가 쉑터 저는 SD 그때 MV 사갔었나? SD 네, 저 MV. MV 사갔죠. 제가 SD를 사가는데 그거 15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아재가 이 퀄리티로 그때 똑같은 옵션이 있었으면은 내가 SD 샀을지 얘 샀을지 진짜 모를 것 같은 느낌. 그때 당시에는 두 개를 놓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쉑터 쪽이 좀 약간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운드 가성비가. 근데 지금 이거 오늘 딱 들어보니까 그때 두 개가 같이 있었으면은 야 10만 원이 더 싸 심지어. 그러면은 아... 진짜 뭘 선택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형 앤더슨. 아 나 이거 난 스탠드 보고도 지금 요새 너무 땡기는데. 그러니까 앤더슨을 아, 팔면 얘도 사고 얘도 스탠드 보고도 사. 얘도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누가 앤더슨 좀 사주십시오. 아 인우 형 기타 되게 좋은 겁니다. 여기 사진 새 거. 여기 사진 나가나? 나가나? 앤더슨 저기 저 뭐죠? 클래식이에요. 클래식의 미... 여러분들 은총이가 내 기타 대신 팔아주고 네. 있는. 그거 얼마쯤 받은데? 네, 아재 226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이바네즈의 아이가 인도네시아의 아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재는 언제나 든든합니다. 삼촌 같은 거죠? 네, 네 아재는 삼촌. 네. 아재는 삼촌. 네. 아재는 개편 약간 이런 네. 느낌인데 아재는 삼촌. 알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확실히 이 퀄리티의 상승이 딱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반갑고 좋네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아재 개그가 늘었네. 개그로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이게 다음 것도 있어갖고 점수를 바꾸면 안 되는데요. 아유 뭐 느낌대로 주세요. 근데 저는 원래 약간 다이나믹스 10보다는 믹스 9 쪽이 좀 취향이었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잘 들었네요. 네. 몇 대 몇 대 몇? 9595 아 일어나야 되잖아. 내가 이걸 갖다 놨어. 터치가 붙어. 내가 갖다 놨어 내가. 오늘 왠지 불안했죠. 그렇죠? 이럴 것 같으면 갖다 놔야 돼. 거치를 미리 해놓고. 어우야, 좋은 기타입니다. 이거. 자, 아재 뭐 이번에 벌써 첫 시간부터 확실하게 뚫어놨기 때문에 4시간 연속으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올해는 왠지 아재가 쉑터를 때려잡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